전하, 이건 무엄하다. 송구합니다. 관상감이 잡아놓은 중궁전과의 합방 날짜가 언제더냐? 네 달 초 아흐레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고 있어옵니다. 관상감이 일러 내일 날짜로 합방 단자를 내도록 하라. 예, 전하. 이 추운 날씨에 산속으로 끌려가시다니. 분명 전하께서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실 것이오. 전하. 진짜 전하께서 황궁하셨는데 아직도 하선이가 전하요. 조심하시오. 전하 앞에서 말실수라도 했다간 상다 어르신도 위험해질 것이오. 알겠소. 장무관, 미안하네. 일부러 속이려 한 건 아니었어. 어명으로 궁에 들어왔던지라 내 정체를 밝힐 수 없었네. 상관없다. 나 또한 어명을 받을 뿐이니. 하선이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선? 그 광대놈의 이름이 하선입니까? 무영아. 장무관이라 부르십시오. 네 심정이 어떠할지 내 모르는 바 아니다. 그간의 일들을 네게 알리지 않은 것은 전하의 명 때문이었다. 하선이는 전하의 명으로 용상을 대리한 것이다. 그놈에게 죄가 있다면 어명을 받든 죄뿐이야. 그렇습니까? 전하께서도 이런 영감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까? 상다 어르신 말로는 하선이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다 하던데. 말은 바로 하십시오. 내 그놈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겁니다. 넌 그리 생각하고 싶겠지. 허나 너도 알고 나도 안다. 하선이 그놈이 어떤 놈인지, 전하를 대리하는 동안 그놈이 어떠했는지, 그놈이 정녕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어디 있느냐? 어찌 그놈을 찾으려 하십니까? 정녕 전하께 역심을 품으신 겁니까? 무영아.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다니? 설마 죽었단 말이냐? 확실한 게야? 예, 확실합니다. 너를 찾아낸 게 저들을 모조리 섬멸하고 나를 지킬 방도. 서두르게. 내가 진짜 미쳐버리기 전에. 아무래도 전하의 광채이 도진 것 같소. 이 사방에 내 목을 노리는 놈들이 숨어있는 것만 같고. 내 이러다간 또 이 두 손에 피를 묻히지 싶어. 유리 그놈. 어차피 저 천것이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네. 내 대신 칼을 맞거나 독을 먹고 쓰러지거나. 이놈도 놀라그리 한 건데 한번 실수한 걸 갖고 목을 친다면 나만 할 목숨이 어디 있겠나. 전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좌상이란 자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자가 이 나라의 임금입니까? 때론 하나를 위해서 열이고 백이고 내줘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비단도 차려입고 권세를 누리며 뭐합니까? 대가리에 짐승만도 못한 생각만 가득 차있는데 사람다운 생각은 조금도 못하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헛되이 죽겠다 한 적은 없습니다. 달래가 사라졌다니 어쩌다 그리 된 겁니까? 연유는 분명치 않다. 갑수가 찾는 대로 기로서 보기로 했는데 오지 않는 걸 보니 아직 찾지 못한 모양이다. 아이 참 바쁜 사람을 몰아가라. 아 정승 형님 무슨 일로 날 보자고 하셨어? 에? 학산 형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여길 떠나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설마 누가 또 대동계를 참수한 겁니까? 그런가요? 아니 그럼 지금 당장 여길 떠납시다. 아니 날 밝을 때까지 기다리고 뭐 있어. 우리가 먼저 가서 형님 오길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런 것이라면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이봐. 먼저 가십시오. 전 도승재 영감이 오시면 그때 함께 가겠습니다.